네,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지난번 인천에서 아마 세 분이 그렇게 극단 선택을 하셨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기로는 서울에 아마 양천구에서도 한 분이 지금 아마 극단이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사인을 밝혀야 되겠지만 이 전세 사기 문제가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그 이와 같은 그 인천에 이어서 서울 또 그리고 지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동탄 쪽에 지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수사 중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과 대책은 이제 피해 지원과 또 앞으로 예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저희 입장을 좀 제가 밝히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과 관련된 저희 경기도의 입장문입니다. 공식 입장문입니다. 전세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여하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커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의 구제책 도출에 시일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시름, 우리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과 서울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탄에서는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전세 또 이와 동시에 전세 피해 고위험 주택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이와 같은 전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법률 및 긴급 금융지원 상담을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비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고 추가로 긴급 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규모가 큰 동탄의 경우에 피해자들의 거주 지역이 근접해 있고 피해 유형이 유사한 관계로 피해자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피해 주택을 인수하는 자구책까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 주택의 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운영에 따라서 피해자 보증금 피해의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서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됩니다. 이때에 피해자는 조합의 조합원으로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주 시급합니다. 정부의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대책은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이미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전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논의 자체가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는 전세 피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7가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합니다. 저희가 촉구하는 대안은 피해 지원을 제대로 하기 위한 세 가지 대안 그리고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네 가지 정책입니다. 첫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별법의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은 구제 대상을 사기 피해자로 좁게 한정하고 경매 및 공매 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대다수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요건의 완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임대인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세입자에 대한 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한액 때문에 전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100% 의무화해야 합니다. 현재 전세계획의 약 24%만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 피해가 커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전세 피해의 재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입 후 확정 일자를 받을 때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이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변제권이 확정일 다음에 발생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전세 사기가 다수 이루어졌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섯째, 다주택 임대인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민간 임대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전세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득을 환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를 정비하고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예고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7가지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공인중개사법, 또한 관련 시행령과 은행감독업무규정개정, 은행감독업규정개정,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지원특별법안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경기의 향배에 따라서 전세 피해가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도는 피해 예방과 관련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여하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